반갑습니다. 여기는 화개장터가 있는 바로 이 길 건너면 이 다리 남도대교예요. 남도대교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이 화개장터예요. 여기 맑은 물이 엄청, 이 물이 섬진강 물이랍니다. 아, 지금 철새들이 때로 막 날아오르고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잘 안 보이셔요. 아유, 안타깝네요. 저기 다리 뒤로 날아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하늘 배경으로 가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멀리 예, 보이시나요? 철새들 날아가는 거.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저기가 그 유명한 화개장터고요. 그 너머로 가면, 그 화개장터 옆으로 가면 바로 십리벚꽃길을 따라서 쌍계사로 올라가는 길이랍니다. 이 섬진강 물이 굉장히, 섬진강이란 강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수량이 엄청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 또한 깨끗해요, 아주. 자, 그럼 십리벚꽃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오늘 구름이, 하늘의 구름이 환상적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기가 화개장터인데 오늘은 패스합니다. 일전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기에. 날씨 좋아서 엄청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십리벚꽃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리벚꽃길의 시작길입니다. 시작, 쌍계사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옆에 또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밤에 또 오면, 벚꽃 필 때 오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벚꽃 많이 필 때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오래된 나무들 옆에 보이실 거예요. 벚꽃 나무.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이제 잎 다 떨구고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 십리벚꽃길이라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여기 올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보세요. 주변에 아주 유명 사찰들도 많고 여기 지리산 자락이라 굉장히 여행해 볼 만한 곳입니다. 남도여행 한번 기획해 보세요. 여기는 일방 통행길이에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데크길로 또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요. 불빛으로 또 이렇게 야간 벚꽃도 감상할 수 있도록 불빛 또 많이 또 만들어 놨어요. 밤에 봐도 아주 예쁩니다. 저 산 그 언덕바지로 그 차밭들이 많이 보이죠. 초록으로. 보성 녹차밭 못지않게 이쪽으로도 차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녹차밭이 아주 가지런히 잘 조성돼 있어요.
쌍계사 차시베지 이렇게 돼 있죠. 지베불사 차시베지라는 것은 시베지는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차 녹차가 유명한 하동입니다. 하동 쌍계사 근처에요.